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의 이영곤 교수입니다. 자, 경제신문 쉽게 읽기를 위해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시간이죠. 경제용어 해설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어르신네들 계신 데서는 거기에 맞게 또 대학생들한테는 거기에 맞게 경제를 풀어드리는 편이라서 사람들에게 좀 편하게 다가가는 편인 것 같은데 그래도 경제를 제가 설명하다 보면 다 이해가 안 되는 분이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보니까요. 그럴 때는 반복 청취하시고 또 책도 읽어보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견질 어음이라는 말이 이제 상법상 그리고 또 신문 또 경제면에 보면 가끔 나오죠.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을 해줄 때 말이죠. 담보를 받고 대출을 해주면 제일 좋죠. 뭐 집을 담보로 받는다든지. 예, 그런데 그런 것만 다 집어넣고도 왠지 껄쩍지근해가지고요.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담보로 받는 어음을 견질 어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담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기업으로부터 받는 위임받은 어음을 얘기합니다. 백지 어음을 주로 냅니다. 당신 마음대로 오세요, 금융기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회사로서는 마지막 목을 갖다 댄 거죠. 사실은 금융기관에서요, 이렇게 견질 어음까지 백지로 다 받는 건 조금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나니 어떡합니까? 어쨌든 견질 어음이다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 금융권에서 요즘엔 정말 많이 없어졌는데, 아직도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꺾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꺾기. 뭘 꺾습니까? 그냥 다리를 꺾어버립니까? 그게 아니고, 아, 요즘엔 대출하는 게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는데요. 은행 가서 대출하려면 참 힘들죠. 예. 근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다 보면은요, 가끔 은행에 있는 직원들이 이런 거 얘기합니다. 아유, 대출은 해드리겠는데, 1억 대출해주는 거 중에 1000만 원어치만, 정기예금으로다 넣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또는, 5천만 원짜리 정기예금을 하나 드시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대출 금액의 일부를 예금이나 적금 등 다른 상품 계좌에 넣도록 유도하는 것을 좀 속된 평으로다 해서 우린 꺾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관행을 꺾기 관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무슨 뭐 자기 코가 석자인 사람들은 가서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빌려오는 것이 은행에서 빌려오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아유, 그냥 뭐 단두대 목 올리듯이 그냥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너무 불쌍하다, 좀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많이 있죠. 근데 요즘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꺾기는 상당히 많이 없어진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드릴 용어가 기술담보대출이라는 겁니다. 네, 담보대출. 부동산 갖다 집어넣으면 부동산담보대출. 아무것도 갖다 집어넣지 않고 그냥 받는 건 신용대출.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없는데 딱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력. 이거를 담보로 해준다. 참 멋있죠? 그거를 기술담보대출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기술력을 판단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허권이라든가 업계 평판이라든가 전문가가 판단해 봤을 땐 이거는 웬만한 기업의 10억짜리 부동산보다 더 소중한 거다. 만약에 돈을 빌려간 게 잘못되면 이 기술력은 우리 금융권이 어디다가 팔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기술을 담보로 해서 돈을 내주는 것을 기술담보대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문 보시다 보면 관세 환급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우선 관세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이제 물건을 수입하거나 또는 수출할 물건의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경을 넘어올 때 내는 세금을 관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동차가 그냥 팔릴 자동차 같으면 관세를 그냥 정부에서 가져가도 되는데 수출용 원자재, 즉 수출하기 위해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거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수출용 원자재라고 들어왔다가 수출 안 하고 딴 데 팔아버리면 정부는 세금을 못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세금을 걷어들이고 이게 수출을 했다라는 증명서를 갖다 내면은 그 세금만큼을 돌려주는 것을
관세 환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수출용 원자재는 반드시 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면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